아이고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또 전공 과목인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그게 제일 지금 관심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네. 겁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건 확실해요. 아, 이거 확실한데 제가 말이죠. 그 기자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냉전이 이제 다가온다고. 그래서 내가 냉전이 다가오면 좋죠. 냉전은 싸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화만 내는 거가 냉전이에요. 때리지도 않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한 명도 안 죽였는데 미국이 이겼거든요. 아. 그 냉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냉전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 날 것 같다라고 보는데 아이고. 진짜 싸움은 미국이 때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는 둘 다 호랑인데 상대방의 코토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서로가. 근데 지금 미국이 매일 중국의 코토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가 우리 박상학 대표 보고 뭐 똥 깨다 뭐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미천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지금 북한에서 말이죠. 그거를 노동신문에다 냈는데 노동신문은 누구나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북한에 오는 삐라, 북한에 오는 초코파이, 북한에 오는 1달러짜리가 전부 다 남조선에 있는 국정원 안기부 이따위 놈들이 하는 거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탈북자들이 하는 거야? 하하. 깜짝 놀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그것도 하냐? 그래서 지금 거기다 신문에다 내고서 망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쩔쩔 매는 것도 망한 거예요. 어이구야. 아니 주방장이 그 내 밥 얻어 처먹고 뭔가를 할 것처럼 하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했답니다. 여러분 그 2015년이면 누가 대통령입니까? 박근혜죠? 박근혜 때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5대 교육국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제일 장사 많이 하는 게 중국, 러시아, 그 다음쯤에 한국이 있었어요. 2019년은 누가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한국은 북한과 10대 교육국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예. 미국이 못하게 했죠. 맞지. 그거 조금 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너는 매일 돈 준다고 그러고 나한테 뭐 줬니? 기름 준다고 그러고 한 방울도 안 줬잖아. 박근혜만도 못하잖아. 쌀 준다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는 삶은 소대가리야. 너는 냉면만 얻어먹고 아무것도 안 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딱 가운데서 중심 잡고 버텨주고 그 우리나라 애국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아까 그 일본 사람은 하나님 손 붙잡고 다닌다며. 맞아.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뭘.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가 그 낙관론자가 아니라 힘을 분석해 보니까 힘을 맞지. 요 며칠 전에 경상북도 상주에다가 미국 사드 부대가 큰 트럭 있죠? 그 길다란 거. 그거 10세대 분을 들어가서 날라가지고 거기다가 사드를 갖다 배치했습니다. 이야!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조금 좀 이렇게 그 좌절하셔가지고 미군 나간다. 예, 미군 2021년 6월까지는 절대로 한 명도 못 나갑니다. 미국 법에, 미국 의회에서 결정했어. 지금 한국에 28,500명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나가는 돈, 한 사람이라도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든 배 타고 가야 되죠. 그 돈을 쓰려면은 미국 국회의 허락을 받으라라고 돼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 이후에 그때까지는 혹시 뭐 또 법이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트럼프 얘기로는 3만 2천 명이 있다고 그래요. 2만 8,500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맞습니다. 동두천 가보세요. 미국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이 정부 지금 엉망 개판 진창인데 그 엉망 개판 진창이 되는 거는
하늘이 하는 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 중국 이제 내일 죽습니다. 중국 보세요. 네, 중국 죽고 북한 죽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목사님, 박사님, 내가 이번 주에 돌아가는 그 뉴스를 느껴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왜 화를 낼까? 그럴 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요,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는 북한이 막 만나자고 한다 만나자 해놓고 또 김정은한테 가서는 저 미국이 조건 없이 만나자 거짓말한 것 같은 게 탄로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네. 북한이 그러니까 독재 국가는 혼자 하는 나라입니다. 혼자 할 때는 지금 중국도 망하는 이유가 혼자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 김정은이의 국가안보 수석이었다면은 절대로 트럼프랑 1대1로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당합니까 그 사람을? 그렇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인데 전략가인데 그 서른 몇 살짜리가 정말 아버지 급발로 1등 된 놈이 링에 둘이 올라가서 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혼자 만나면 안 되고 육자회담을 해야 됩니다. 육자회담이 뭡니까? 맞아, 맞아. 북한 핵 없앤다고 그래갖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남북한에서 여섯 나라가 모이면은 그러면 네 명은 북한 편입니다. 아. 이래저래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링에 혼자 올라갔는데 아. 링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둘이 서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 응원을 안 해요. 우리가 응원해 줍니까? 김정은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요, 네. 이 볼턴이가 그 존 볼턴, 예, 존 볼턴이가 자서전을 썼다고 이번 주에 존 볼턴 책이 이제 네. 이제 6월 19일 아, 저 6월 19일인가 그때 나와요. 아, 나와요. 아, 이제 그럼 그 후에 나오는데. 읽으시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존 네. 볼턴이 지난 5월 30일 날 네. 유럽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나오다가 이란과 북한은 결코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허락을 안 할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당신 트럼프랑 사이 나빠서 나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나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그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이제 그때 따르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되면은 그럼 허락할까? 오늘 뭐든 해군 장교가 전화 걸어가지고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더 좋냐 그러길래 누가 되는 게 더 좋냐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것이지 저 나라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죠. 소령이고 미국 가서 공부까지 한 녀석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은 그 힘을 잘 활용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국가 자유국가가 통일하길 원하지 북한이 통일하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마지막으로요. 예. 미국이 중국을 폭격한다면 아무래도 그 제일 먼저 어디를 폭격할 것 같습니까? 폭격을 예. 한다면. 지금 중국이 말이죠. 네. 저쪽 그 남진해라는 그 남중국해라는 거기에다가 이 모래 바셨는데 원래는 그거를 거기다 세멘트 갖다 보고 흙 부어가지고 진짜 섬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비행장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 아. 군함 갖다 쓴 거. 그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세상에. 그런데 그 7개는 인공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섬은 그 12해리 그래서 맞아요. 22km의 바다를 영해라고 그럽니다.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영해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인공섬은 영해를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거기다 영해를 선포하고 거기 지나갈 때 허락 안 받고 지나가는 배는 다 죽입니다. 근데 무서워서 다른 나라들은 불법이라도 다 피해가요. 근데 지금 미국군 하면 막 지나다닙니다. 거기를 일부러 그냥 깃발 큰 거 들고 지나가요. 그런데 중국이 뭐 어느 날 화가 나서 쏘면은 전쟁이죠 그게. 근데 미국은 야 이거 막 다니는 데야. 그리고 프랑스 너도 와서 같이 가. 그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은 나도 같이 가요 그랬는데 미국이 일본은 아직 안 껴줬습니다. 그렇게 다 다녀요. 그런데 그 섬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섬을 지금 이제 쫓겨난 미국 국무장관이 그 트럼프 첫 번째 국무장관이 좀 약간 착해가지고
말랑말랑해서 쫓겨났는데 아하. 그 사람이 청문회 할 때 자기가 국 장관이 되면은 중국이 그 섬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할 것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섬에 가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을 것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지금 뭐 잘 못 지내지만은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무지하게 화나셔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장사하고 돈 벌고 그러는다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맞아요. 열받았어요.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와서 장사할 수 있는지. 못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그날 화낸 거는요. 저녁에 트럭 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애들이 돈을 갖다 주고 우리 보고 부동산 사라고 그딴 짓 할까 봐 내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북한에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에 그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 북한이 미국도 나라로 쳐주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다 갖다 놓는 날 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북한 사람들한테 성경 지어주고 이거 마음대로 읽어보셔 그러면 그날 북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도와주시고 자 감사드리고 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우리 국민들만 90%만 깨어나면 맞지요? 다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목사님 강의 중에 하나 듣고 놀란 거가 네. 이제 맨 밑에가 자연과학, 아. 그다음에 인문과학, 네. 그다음에 철학,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 네. 그랬는데 네. 미국에서 박사를 주면 다 철학 박사를 줍니다. 아. 제가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옆에 공과대학 우리 앞집에 공과대학 졸업한 친구도 철학 박사를 줍니다. 아. 학교 측에서는 그게 그래도 최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공학보다는 폼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 박사를 다 PhD 맞아요. 철학 박사인데 신학 박사는 그거보다 위기 때문에 신학 박사들은 PhD를 주지 않고 THD라는 걸 줍니다. 맞아, 맞아. 신학 박사들은 맞아. 나같이 이제 정치학 박사 PhD보다 한급 위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졸로 보죠. 우습게 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마땅하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겸손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